안녕하세요. 저는 노인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프리랜서 사회복지사 하면서 죽음준비교육 전문 강사인 유경입니다. 앞으로 두 번에 걸쳐서 죽음준비를 중심으로 우리가 왜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그러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 과정에서 서로를 돌보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죽음 준비에 대해서 요새는 웰다잉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두 가지를 자유롭게 섞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요, 웰다잉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몇년 전에 이제 우리 사회에 웰빙 바람이 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자. 근데 신기하게도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자 계속 하다 보니까 질문이 생긴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의 끝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가는 것까지가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웰 다잉이라는 단어를 이제 만들어내고 사용하게 됐는데, 그전까지 그 죽음 준비에 대해서는 마음에 관심은 있었을지라도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죽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이제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뭐 종교적인 측면이라든가, 인문학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간호학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죽음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한쪽에서 해오고 계셨고요.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프로그램들이 소소하게 시작이 됐지만 그다지 큰 반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선구자적인 프로그램을 하신 곳이 있었지만 소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는데, 2006년도에 한 노인복지관에서 죽음준비학교라는 이름으로 예산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복지관의 기획과 예산과 저 같은 전문 강사가 결합을 하면서 아주 큰 반응을 얻게 됐고, 그 후에 이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요즘은 이제 거의 모든 복지관에서 웰다잉 프로그램, 죽음준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웰다잉이 뭐냐,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아름다운 죽음, 뭐 존엄한 죽음, 훌륭한 죽음, 저 바람직한 죽음 다 포함하고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웰다잉은 품이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죽음 준비 교육을 하러 현장에 가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뭐 어련이 때 되면 죽을까? 뭐 그런 것도 준비를 하느냐? 별걸 다 한다. 그냥 이대로 살다 가면 될것 같다.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쁘다,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죽음 이야기야? 하고 아주 처음부터 거부감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런데 그럼 죽음 준비가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제 실천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죽음 준비,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죽음 준비는 지금 당장 죽지 않은 게 아닙니다. 죽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죽음을 미리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죽음 준비는 무엇이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는 죽음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 즉, 메멘토 몰입니다. 메멘토 몰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서 정성껏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 준비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그러세요. 매일 죽는 거 생각하면서 살면 어둡고 우울하고 칙칙할 거 아니냐, 아우 난 싫다 이러시는데요. 그 죽음 준비 교육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사니까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생명 존중을 깨닫게 됐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죽음 준비 왜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수 있겠죠. 왜 해야 되느냐? 죽음 준비를 왜 해야 되냐면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고 또 아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게세 가지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아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물론 나는 몇 살까진 살고 싶어. 우리 집안은 장수 집안이니까 나는 이 정도 살 거야. 이런 희망사항이나 바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알면 근데 행복할까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죽을지 알면 더 열심히 정해진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그러면 나 죽을 사람이니까 나한테 다 양보해라. 이거 다내 거다. 하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삶이 더 엉클어질 것이다. 근데 저는 뭐 어느 쪽의 의견을 떠나서 아마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 인생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에 남겨진 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거고요. 또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내가 살던 집에서 내가 사용하던 이부자리에서 가는 게 최고지라고 말씀하시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또 병원에서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게 되겠지.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워낙 사건 사고도 많고요.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또세 번째로는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어느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래도 노환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러셨는데 옆에 계시는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노환으로 가면 좋을 것 같지만 위독하다 하면 자녀들이 멀리서 달려왔는데 또 깨어나시면 자녀가 흩어지고 다시 위독하시다면 또 모여들고 또 흩어지고 몇번 반복하다 보면 홀로 외롭게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럼 차라리 심장마비가 깨끗할까? 그래도 다른 분이 그건 너무 허망해. 그럼 다 일주일만 아프고 갈수 없을까? 그러니 9988, 234가 나온 겁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딱 이틀만 아프고 3, 3일째 되는 날 4, 죽을 세자 죽으면 복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참 어떻게 죽는지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도 늘 새벽마다 공중목욕탕에 다니시는 게 이제 취미셨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공중목욕탕 탕 안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가족들도 놀라셨고요. 또뭐 목욕탕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놀라셨죠. 그러나 가족들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께서 하시다가 깨끗하게 몸도 씻고 가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잘 보내드리는 것이다. 근데 가족도 그분도 그렇게 가실 줄은 모르셨을 거라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아는 척하는 것이지 실제로 인생에 남겨진 마지막 신비고요. 반면에 또 다행스러운 것은 아는 게 조금 많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누구나 죽는다. 누구나 죽는다는 건 아시는데 이상하게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남자도 여자도 죽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도 죽고 한국 사람도 죽고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거기다가 놀라운 것은 연세 드신 분만 가시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도 아이들도.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남녀노소 빈부 국적 불문. 그렇죠? 남녀노소 빈부 국적 불문. 이것이야말로 죽음의 평등성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순서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세상에 오는 순서는 있어도 떠나는 순서는 없더라. 진리입니다. 순서가 없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자신보다 젊은 분이 떠날 때 특히 그런 걸 많이 느끼셔요. 아, 정말 순서가 없구나. 그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애지중지했던, 뭐, 아끼고 모았던 물건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정말 피땀 흘려 모았던 재산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게 보이는 물건뿐만이 아니라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들 두고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아끼고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도 죽음 앞에서는 오로지 홀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살아있는 존재의 운명이며 숙명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절대 고독의 순간에 혼자 떠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다섯 가지 중에 마지막은 아무도 경험할 수 없다. 경험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죽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죽는다. 순서가 없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경험할 수 없다. 우리가 아는 다섯 가지입니다. 모르는 세 가지와 아는 다섯 가지에서 죽음 준비 교육이 출발을 합니다. 죽음 준비 교육은요, 누구나 죽기 때문에 누구나 해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없는 것처럼 누구나 죽기 때문에 죽음 준비 교육에도 순서가 없어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연령대별로 죽음 준비 교육이 시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어르신들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중년까지 소소하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다른 나라의 경우 어떻게 하냐면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실 수 있고요. 또 사랑하며 길렀던 애완동물 떠나기도 해요. 이 아이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전문가가 설명을 해줘야겠죠. 섣부른 설명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 거부감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학교 현장에서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그 자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셔요. 우리나라 이제 청소년 자살이 너무 많고 아까운 생명들이 그렇게 떠난다, 걱정을 하시는데, 반대로 질문을 한번 하면, 우리가 언제 한 번이라도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냐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대로 된 죽음 준비 교육을 통해서 삶이 소중하고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서 꽃을 피웠는지를 애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저는 잘못된 죽음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청년, 뭐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죽음 준비 교육은 누구나 죽고 순서가 없기 때문에 다 필요하고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준비 교육의 내용에는 그 재산이나 가진 것들, 물질적인 걸 정리하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미움이나 분노, 원망 같은 거 가져가지 않도록 내려놓는 법을 함께 나눕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거 있긴 있더라고요. 저는 사랑의 추억과 기억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도 죽음 준비 교육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받아야 됩니다. 죽음 준비 교육을. 그러니까 뭐 내가 떠나면 남은 자녀들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뭐 실제로 또 알아서 해드리긴 해요. 그러나 내 삶을 내 손으로 정리하지 않았을 경우 그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 다 노출될 뿐만이 아니라 또 본의 아니게 그 가족 간의 화목을 깨뜨릴 수도 있죠. 정리되지 않은 재산 관계라든가 장래 방법에 대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평생 다시는 갚을 수 없는 신세를 지게 되는 거잖아요. 뒷정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정리하는 게참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서 가신 분들께 배울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저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그것은 저에게 따라하지 않으면 되고요. 아, 정말 곱게 가셨구나. 참으로 가족의 화목을 만들어 놓고 가셨구나 하시는 분들을 뵈면 그렇게 따라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준비 교육은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채로 인정하고, 아는 것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요, 그럼 죽음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몸의 준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음의 준비가 있고, 그다음에 법적인 준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례와 장묘에 대해서 또 다뤄야 되고, 그다음에 사별의 아픔을 나누는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몸의 준비에 대한 것에 아무래도 요즘 많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몸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죽음 준비 강사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의 떠나가시는 모습을 뵙잖아요. 이제 매장이라든가 화장은 이제 마지막에 단계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결국 육체에서는 벗어납니다. 그러나 육체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참으로 소중하거든요. 근데 이 몸에 이제 병이 나거나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죽음 준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됐냐면,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대법원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받아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했고, 모두가 한뭐 3, 4일 정도 버티실 거다 했지만, 무려 200하루를 잘 버티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김할머니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존엄사라고 흔히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이런 표현이 더 가치 중립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엄한 죽음이라고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죽음을 포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존엄한 죽음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더 핵심 단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김할머니께서 그렇게 이제 생을 마무리하시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뭐 의식이 없을 때 인공호흡기 끼었다가, 난 싫으니까 빼면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대부분의 판결은 김할머니 한 분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신 거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경우는 개개별로 소송을 하거나 결국 그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법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느냐. 마침 지난 2010년 12월에 생명윤리정책연구소에서 사전의료의향서라는 양식을 발표를 했어요. 이제 많은 병원에서 환자와 가족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들을 해왔는데, 조금 정리된 양식이 없어서 혼란스러웠거든요. 마침 2010년 1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이제 몸이 아프게 되죠. 몸이 아프게 되면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의식이 불명료해지면서 내 자신의 의사표현을 잘 못하는 수가 생겨요. 그럼 의사표시를 가족이 대신할 경우 가족이 큰 짐을 지게 되죠. 내 죽음의 방식에 대해서 가족에게 짐을 지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 의료 의향서에서는 어떤 내용을 밝히게 되냐면요,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몸이 아플 경우 이렇게 되죠. 기도를 통해서 관을 집어넣어서 이제 수동적인 호흡을 이제 해야지 사람이 생존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콧줄이라고 흔히 표현하죠. 이제 코를 통해서 유동식이 들어가야 또 생명이 연장이 되겠죠. 그리고 배설을 해야 되니까 배뇨관을 써서 또 이제 그 소변들을 보시게 되죠. 그럼 혈관을 통해서는 약물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단계. 그리고 그런 경우 환자가 움직이면 때로는 침상에 묶어두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의사표시를 못하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판단력이 있고 의식이 명료할 때내 마지막 죽음의 방식, 내 생의 마무리 방식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의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 도와달라. 이런 거죠. 그런데 그냥 치료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쵸? 무의미한 연명치료. 아무 의미 없는 단순한 생명 연장 장치는 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해두는 거죠.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이제 어르신은 90이 넘으셨는데, 이제 수술을 받으시고 호흡이 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의사하고 이제 면담을 하는데,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겠다는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자녀들도 의견이 다 다르겠죠? 뭐 어떤 아들은, 당연히 끼워야지. 어떤 또 아들이나 딸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다. 이랬는데, 이분은요, 참 다행히도 의식이 반짝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그렇게 연명할 필요 없다. 90 넘도록 잘 살았고, 너희들 마음 다 알기 때문에 나는 그냥 고통 없게만 해다오 하셔서, 본인의 의사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잘 치료받으시고, 그러나 인공적인 연명치료는 받지 않고 떠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배우자의 의사가 표시가 됐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남편분이 이제 위독하셨는데, 인공호흡기를 끼자고 했을 때 자녀들은 찬성을 했지만, 이 부인 되시는 분이 그러셨어요. 아서라, 아버지 힘드시다. 아버지 평소에 그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나도 그랬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자녀들 마음에는 아무래도 아쉬움이 남죠. 아, 그때
때 인공호흡기를 끼웠더라면 조금 더 계셨을까? 또 부인 되시는 분은 자녀들이 왠지 나를 원망하는 것 같다. 어머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떠나신 그 아버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랬더니 고마워하셨을 것 같다는 거죠. 평소에 말씀을 하셨고 또 가족들이 그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고마워하셨을 것 같다. 어차피 남은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만약에 인공호흡기를 끼워서 오래도록 아파하시면서 이 땅에 오래 계셨어도 죄송했겠죠. 그렇죠? 인공호흡기를 안 끼웠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면 또 그것도 마음이 아파요. 어차피 떠나신 분 뒤에 남는 가족들은 이런저런 후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그런 의사 표시를 하셨다면 저는 고마워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좋은 데 가셨을 것이라고 위로를 해드렸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막상 나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로 맞아들이게 됐을 때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가족끼리, 친구끼리 모임도 있고 토론회도 계속 활발하게 열려서 그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아주 합의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환자들의 처지는 딱하지만 서둘러서 법을 만들어서 누구 하나 원하지 않는 방식의 마무리를 한다면 그거는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무수히 많은 토론과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예전에는요. 어른들 앞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 말씀 꺼내면요. 정말 불효였고요. 어른들 굉장히 괘씸해하셨거든요. 요즘은 관심도 많으시고요. 적극적으로 의사표현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도 오래전에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치료가 불가능,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고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우리 주치의사와 또 주치의사가 오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밖에 두 명의 전문가가 그런 판단을 내리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하지 말아다오. 이렇게 써서 남기셨어요. 근데 이 써서 남겼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이게 법이니까 이래야 된다. 이렇게는 아직은 제도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자녀나 의사가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고요. 그 법원 판결도 그 본인의 추정된 의사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성하신 것을 어디다 놓으셨냐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은 화장대 왼쪽 서랍에 넣어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디에 써놨는지 모르면 위급한 순간에 못 찾으면 의사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수술할 때 이런저런 이제 서류를 준비하면서 역시 그 사전 의료 지시서,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혹시 마취해서 못 깨어나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고 수술실에 들어가니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혹시라도 내 의사의 반하는 그 지나치게 그 목숨을 연명시키기만 하는 치료는 하지 않겠지라는 믿음이 있어서 좀 편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몸의 준비는 이렇게 우리가 내 죽음의 방식, 마지막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내 몸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그 의사나 가족에게 그런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음 준비에서 다뤄야 될 것은 마음의 준비입니다. 마음의 준비죠. 죽음은 질병을 치료하지 못해서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죽음 자체는 참으로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죽지 않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죠.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생활이 정리가 안 됩니다. 물려줄 줄을 모르게 되죠. 어떤 이제 분들은 내가 왜 죽어? 난안 죽어, 안 죽어 하면서 그 많은 사업체 정리 하나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중병에 걸리시거나 아니면 갑작스런 죽음에 이르게 되면 아주 우왕좌왕입니다. 많은 분들이 혀를 차게 되죠. 아유, 정리 좀 하시지. 그렇게 되는 거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참으로 중요한 거고요. 죽음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단계, 성장과 성숙의 단계다. 떠나시는 분들을 중심에 놓고 보면요.
비록 몸은 쇠약해지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마지막 성장의 기회를 맞게 되죠. 그래서 절망 속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희망 속에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남은 사람들 쪽에서 보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프고 슬프죠.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아, 누구나 떠나는구나. 부모님이 가셨구나. 천년만년 내 곁에서 무한한 사랑을 주실 것만 같았던 부모님도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부모님의 생을 보게 되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어떻게 사셨지? 말년에 질병으로 고통받긴 하셨으나 참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정말 다 주셨구나. 아, 정말 평범하지만 귀한 삶이었구나. 깨달음이 있죠? 그러면서 그 질문은 나에게로 옵니다. 그럼 나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놓고 봤을 때 떠나는 분의 성장, 남는 사람들의 성장, 그리고 그건 성숙함. 그러니까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마음의 준비입니다. 안 죽을래, 안 죽을래 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누구나 죽지. 유한한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이제 마음의 준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준비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관계 속에 살게 되죠. 이제 법적인 문제들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흔히 법적인 준비다 하면 상속,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상속도 물론 포함됩니다. 상속은요, 그동안 모아놓은 물질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이제 배분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 하고 가시면요, 그것이 갈등의 소지가 될것 같은데, 저는 이제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 뵙는데, 제가 이제 상속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면, 어르신들이 두 가지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첫째는, 아이, 난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그런 거 준비 안 해도 돼. 이러시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가진 게 없으셔도 정리하시는 게 자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다른 건 몰라도 착하기 때문에 이걸로는 안 싸워. 그러시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아, 유감스럽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게 많고 적고보다는요. 우리가 참 물질 앞에서 인간이 참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50만 원 없어도 일단 제 일상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모님께서 저한테 아무 설명도 없이 오빠 50만 원, 언니 50만 원, 넌 없어. 그럼 제가 서운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나 뭐 부모님들 다 그러시죠? 다른 거 없어도 나 떠난다면 너희들 화목하게 살아라. 형제자매 우애가 최고니라 하셨는데 화목하게 하시려면 잘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정리하시는 기준은 이제 법적인 기준들이 있지만 저는 스스로 정리하실 때는 합리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누가 보나 맞아 맞아. 근데 저건 좀 아닌데 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여러 형제가 있는데 큰아들 큰며느리가 모시고 살아서 굉장히 애를 썼다. 기업은 제도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부모님 처지에서 아유 첫째가 제 애를 썼으니까 첫째를 조금 더 주는 게 좋겠다 했는데 동생들이 다고 형님하고 형수님이 제일 애쓰셨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동생 하나가 아니 형님이 뭐 하셨는데요? 형수님이 뭐 하셨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문제가 되면서 법정으로 가게 되죠. 뭐 법정으로 가면 다른 소송 사건은 서로 합의라는 게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형제자매 간에는 합의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면 형제자매는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또 심리적으로 평생을 경쟁하고 질투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맺어왔죠. 사랑과 함께. 그런 감정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제 법적인 준비 중에 또 하나는 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유언장을 통해서 상속도 하시고 하고 싶은 말씀도 남기시는데 이 과정에서 보다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유언장 쓰기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준비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유언장 쓰는 방법과 그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더 모아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음 준비에 있어서 장례와 장묘가 있죠. 우리가 참 이렇게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다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장례 방식이라든가 또 장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좋습니다. 어른들이 고민하시는 건 그거예요. 이제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매장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화장을 하시기로 이제 결심을 하시고 자녀들한테 이제 말씀을 꺼내셨어요. 예, 나는 세상 떠나고 나면 화장해라. 그래서 아버님, 그래서 이장해서 같이 화장을 하는 게 좋겠다. 분명히 그 마음이, 그렇게까지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자녀들은 그러는 거죠. 아유, 뭐, 돌아가신 다음 일까지 그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딱 무질러 버리는. 어르신들이 서운하세요.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자녀들 고생할까 봐. 그 명절에 멀리 성묘 다니는 거 위험하고 힘든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화장해다. 이런 마음은 잊지 않고 무조건 아유 별걸 다 신경 쓰신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죽음 준비를 통해서 가족 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와 장묘 문제도 변화되는 장법도 배우셔야 되고요. 그것이 어떤 의미, 자녀들에게 어떻게 남길 것인가, 나 떠난 다음에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할수 있는 과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별의 아픔을 나누는 것도 죽음 준비 교육의 한 부분입니다. 사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다만 그 관계의 밀도라든가 관계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또 죽음을 겪는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다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시는 경우와 중년에 또 배우자 사별이 다르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는 것과 또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리는 것 차이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별의 아픔을 잘 극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웃이, 친구들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어 줄때그 아픔을 잘 정리하고 또 삶에 적응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별의 아픔 나누기도 죽음 준비 교육의 한 과정입니다. 죽음 준비하면 내 죽음만 준비하고 유언장 하나 써놓고 뭐 장묘 장지 준비해놓고 수의 마련해놓고 이걸 죽음 준비의 전부가 아니다. 죽음 준비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제 죽음 준비 항목들 몸의 준비가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 몸이 마무리 마지막에 내 몸이 원하는 죽음의 방식들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음의 준비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처음부터 누구나 죽는 거지 뭐 준비하고 가면 되지 이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 박사가 죽음의 심리적인 과정을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거부한다는 거죠.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조금밖에 못 살겠다. 얼마 안 남았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 믿을 수 없어. 오치다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합니다. 차트 바뀐 거 아닐까? 다른 병원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읽어주지 않고 병원을 좀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더 살고 싶어서, 저 목숨에 집착, 이렇게만 표현하는데 사실은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다시 한번 좀 뭔가 해보고 싶어서 이런 거부의 단계고요. 거부하고 나면요, 분노의 단계가 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아직 젊은데? 이거 뭐지? 막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2단계의 환자는요, 병문안 가도요, 좀 화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르면, 이게 성격이 왜 저렇지?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사실은 속에서 이제 화가 막 나는 거죠. 그런다면은 타협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타협이에요. 이번에 살려주시면 제가 좋은 일 많이 하겠습니다. 뭐큰 돈을 불우이웃돕기에 쓰겠습니다 하는 타협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인간의 정신력은요, 요 타협 단계에서 저는 참 버티시는 분을 많이 봤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제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분들이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버티시는 거예요. 저는 정신력이라고 봅니다. 뭐 우리 딸 결혼 날짜 잡았는데 내가 직접 데리고 들어가진 못해도 결혼할 때까지 아빠가 생존에 계셨다는 얘기 듣게 하고 싶다. 간절한 마음으로 버티시고 결혼식 마치고 돌아가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부하고 화내고 타협했죠. 그 다음에는 우울의 단계예요. 아, 내가
더 이상 회복이 어렵겠구나. 이제 죽음을 받아들여야겠구나. 우울합니다. 나만 가야 되나? 이 사랑하는 사람들 두고 내가 가야 되나? 이런 우울의 단계. 이때 병원에 가면요, 환자들이 눈도 잘안 마주치고요, 좀 말도 안 하고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병문안 간 분들은 서운하죠. 나 왔는데 왜말안 해요? 이러는데 힘들 거예요. 지금 힘들어서 자기 자신하고 이거를 굉장히 어렵게 지금 과정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차라리 침묵으로 아유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하면서 옆에 계셔 주시는 것이 힘이고요. 마지막 단계는 수용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아, 내가 이제 가야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수용 단계에서 죽음을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마음의 준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부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그다음에 우울하고, 이제 수용하는데, 이 단계가 다 순서대로 오진 않습니다. 건너뛰기도 하고요. 아니면 왔다가 다시 가기도 해요. 처음엔 잘 받아들였다가 막 화를 내시기도 하다 다시 받아들이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막 화내는 단계에서 떠나시기도 해요. 너무 안타깝죠. 막 인생에 대해서, 내 생에 대해서 막 분노에 찬 상태에서 가실 수 있거든요. 이런 단계들을 이해한다면 나의 그런 죽음 준비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그 아프신 분들, 또 마음이 아픈 분들을 이해하는 데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몸의 준비, 마음의 준비, 법적인 준비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법적인 요건들에 맞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장례와 장묘 문제, 그리고 사별의 아픔 나누기.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음 준비 교육 과정에서 이 다섯 단계를 하다 보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인생 회고가 됩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서 누구나 흔히 뭐 세상 떠난 분들이 그런 이제 임사 체험하신 분들이 그러시죠. 내 생이 뭐 순간적으로 필름처럼 확 지나가더라, 주마등처럼 스쳐가더라 이런 그런 글들을 많이 이제 쓰셨는데. 그런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죽음을 딱 놓고 보면 삶이 보이는 거죠. 삶 쪽에서 죽음을 보면요, 슬퍼요. 눈물 납니다. 가슴이 아프죠. 저도 뭐 사별의 경험이 있지만, 문득문득 죽음을 생각하면 떠나는 사람이 그리워서, 마음이 아파서, 또 내가 떠나게 되면 이렇겠구나 하면서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죽음 쪽에서 삶을 한번 바라보죠. 죽음에서 삶을 보면요, 삶이 다시 보이는 거죠. 살아온 인생이 부족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참 소중했구나. 그럼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게참 좋을까? 이러면서 삶을 다시 보면서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게 되죠. 이것을 죽음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삶에서 죽음을 보는 것과 죽음에서 삶을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보면 계속 죽음만 생각해야 될 건데 삶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죽음의 역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죽음 준비가 무엇인지, 또 죽음 준비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죽음 준비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죽음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유언장 쓰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남기고 떠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